안녕하세요. 4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 정보와 자동차 보상 지식을 공유해 드리는 자동차 보상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2년은 유난히도 천재 지변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많은 차량이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침수 피해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한 차량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전손보험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반도체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신차를 구매하자니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중고차를 구매하자니 전손보험금을 받은 차량가액보다 중고차 시세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침수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입니다. 2년 이내에 다른 차를 구매할 경우 침수 당시의 시점에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차 보험을 가입하여 전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차량가액 2,000만원,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차량가액 2,500만원일 경우 2,000만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초과본 500만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전부손해증명서 또는 자차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준비하여 신차 구입의 경우 신차 영업소, 중고차 구입의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침수 시점의 보험개발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폐차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납한 자동차세는 경과일수를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에 의해 차가 손상된 경우 피해 보상입니다. 사고를 증빙할 수 있는 현장의 사진이 중요합니다. 관할 관청에 사고 피해를 접수하면 배상 책임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 중에 가로수, 가로등이 차량을 덮쳐 손상된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종합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